남자 여자는 달라요. 외벌이여도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돈을 벌고 남편이 집에 있는다? 그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일만큼만 할까요?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. 뭐 시댁에 신경 써야 될 일, 뭐 쇼핑을 해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 감당해야 될 부분이 훨씬 커요. 남자 외벌이하고 여자 외벌이는 근본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. 사회적으로도 활동하기가 훨씬 더 여성으로서 불리하고 힘든 점도 있고.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돈 못 벌어서 그거 모르지. 근데 이건 정말 사실 뭐 갈구려고 하는 싸움할 때 하는 얘기이긴 해요. 평상시에 뭐 맨날 그러겠어요. 근데 그랬을 때 남편이 그냥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좀 용납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당신 벌면 얼마나 벌어 뭐 당신 더 벌어 당신 다 쓰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요 남편이. 그럼 또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직업적 싸움이네. 이거 만약에 윤주 씨 같은 경우 어때요? 남편이 와가지고 그 금쪽 상담소 나가봐야 그 돈 얼마나 번다고 애나 보지. 미쳤나봐. 미쳤나봐. 지금 어디서 막말을 해도 이분수지 막 이러고. 그리고 남자가 정말 보수적인 생각,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남자가 어쨌든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 못한다는 거는 대단한 저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남편은 떳떳해요. 당당하고. 아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고요.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를 안 하신 거잖아요. 그죠? 안 한 건 아니고 네. 많이 못 본 거였죠. 안 한 건 아니고. 쭉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? 네. 예. 어떤 일을 하셨는지. 뭐 초창기에는 제가 무역회사에 다녔어요. 아하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독교 출판사로 옮겼고 그다음에 그 3년 전업주부하고 3년 전업준비하고 또 일반 기업에 가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3년 하고. 네, 3년 하고 그다음부터는 한 8년간은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그런 센터에서 또 부교역자로 일을 했고 혹시 뭐 알바 같은 것도 하신 적 있으세요? 아 있죠. 제가 밤에 나가서 주말만 밤에 알바가 없어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에 가서 편의점에서 이제 해주면 그 정도의 뭐 조금 수입이 되니까 그 정도 이제 벌다가 제가 갑자기 이명이 왔어. 그러니까 이석증이 와서 더 이상 그걸 하면 왜냐면 시차가 바뀌니까. 제 나이에 그걸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만. 그거 두 달 하고 새벽에 6개월, 쓰러져. 6개월까지는 아니고. 6개월이지 이 사람. 쓰러져서 아이고. 새벽에 막 세상이 빙빙 돈다고 죽겠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. 119 불러서 이비인후과 가야 돼. 병원에 가서 야 이거 뇌졸중인가 막 너무 덜컹했어요. 막 구토가 나올 거 어지럽다고 그러고. 근데 결국은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석증인가 이석증이었다고 해서 이제 의사가 최근에 무리했냐 무리한 일 있으면 당장 그만둬라.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도 그만뒀죠. 이 사람은 일할 팔자가 아니구나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. 이 사람은 일할 팔자가 아니구나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. 저 같으면 뭐 이석증 아니라 진짜 쓱 몇 번 쓰러졌을 거예요. 엄청난 무리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. 그러면 다른 알바를 선생님 봐요?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셨던 네. 뭐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전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운동 삼아서 한 2시간 뭐 반 정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운동도 되고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뭐 잠깐 했죠. 경제활동은 계속 하셨네요. 아니요, 그건 경제활동이라는 게 제가 운동 삼아서 한 거고. 네, 어쨌든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. 탈북민들 돕는 그 센터를 나오고 나서부터는 수입이 없었죠. 아, 어떻게든 자꾸 고객님 편을 들으려고 한 고객님. 네.